안녕하세요. 오늘은 중학교 3학년 독해수 할 거예요. 유닛 10의 지문 30번이죠. Having common 하면 아이들 공통으로 지니다라고 하는 단어 나와 있죠. Have the same interest 같은 흥미를 가지고 있거나 characteristics 같은 특징을 가지거나 or experience as a man 경험을 해요. 다른 누군가와 같은 이란 뜻이죠. 그래서 have 동사로 시작하니까 당연히 동사의 영영풀이인 거예요. 그다음에 have the same feelings 가지다라고 써 있네. 같은 느낌, 같은 생각, 같은 경험 등등을 가진 거죠. 그다음에 pleasing 이게 형용사니까 여기도 형용사인 분사로 써 있는 거야, 아이들. 분사니까 주는 이렇게 써 있지. enjoyment는 명사로 기쁨이고요. Satisfaction은 이제 만족이죠. 기쁨과 만족을 주는 이니까 즐거운. Breeze, a light wind, 가벼운 바람, 산들바람이고요. Flow, move steadily. Steadily는 아이들 꾸준한이란 뜻이야. 꾸준히. 그 다음에 continuously, 계속. In one direction, 한 방향으로. 어떤 방향? 한 방향으로 계속 꾸준히 이동한다 라고 써 있으니까 동사 flow. 그 다음에 stream, 개울이라고 되는데 a small narrow river. 맞아요. 작고 좁은 강이 개울인 거죠. narrow가 좁은이고. 그 다음 present의 반대말 absent, existing, 존재하는 이렇게 써 있죠. 그러니까 아 분사니까 이거 형용사겠네 라고 유추하시는 거예요. In a particular place or thing. 그러면 특정한 곳이나 것에 존재한대요. 그 다음에 artificially 부사죠. 그러니까 in a way 이렇게 써 있는 거야. 방식으로 어떤 방식으로 that copies something natural. 그러면 자연의 것을 모방하는 이 얘기죠. 모방하는 그런 방식으로. 난 physicist는 누구냐면 물리학자인 건데, a scientist studies, 맞아요. 연구하는, 물리학을 연구하는 학자님. 물리학자죠. 그 다음에 conduct, plan, and do. 이게 동사겠죠. 계획하다, 그리고 수행한다. 특정한 활동을 이렇게 써있네요. contain, have something inside. 내부에 무언가를 가지다. 니까 동사 contain. 그 다음에 air conditioner machine that makes the air in a room cooler. 맞아요. 만들어요. 방 안의 공기를 더 시원하게 만드는 기계네요. 5형식짜리 메이크예요. 된것 같고요. 그럼 우리 본문 가서 살펴보도록 하죠. 자, 지문 30번. 오늘은 8월 4일. 해보죠. 도대체 왜 모차르트랑 엘비스 프레슬리 그리고 마이클 잭슨이 동사 are였죠?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복수 동사가 와야 되는 거야. 이 사람들이 so popular 왜 이렇게 인기가 많았을까요? What does their music have in common? 도대체 무엇을 그들의 음악이라고 하는 단수가 그러니까 does랑 have겠죠? 가지고 있을까요? 공통으로 요게 우리가 수거로 좀 전에 배웠던 공통점을 가지다, 같다 였었죠. 공통으로 혹은 공통점을 가지다. 그들의 음악의 공통점이 뭘까요? All of them. 그것들 모두 share, 공유합니다. The same characteristics. 똑같은 특징이 있대요. 핑크 노이즈래. 핑크 노이즈? 핑크색 소음? 도대체 이게 뭘까? 우리를 위해서 당연히 용어에 대한 정의를 내려주신 거지, 지금. 그러면 핑크 노이즈는 뭐냐면, 뭐뭐다? 일단 소리인데요. 보어 맞죠? 어떤 소리다? That is most pleasing and comfortable to people's ears. 맞아요. is 동사를 잡아야 되겠지, 얘들아. 동사가 두 개네? 그럼 이건 연결한 거지. 색깔 돌려가지고, that을 딱 표시한 다음에, 주격, 관계, 대명사다라고 써주시면 좋겠죠. 주어가 없고, 그럼 선행사 누구? The sound 잡아서 단수 선행사네요. 스위치 잡은 거죠. is랑. 그치? 얘도 그래서 단수인 거야. 그러면 가장 pleasing,
요게 형용사로 기분 좋은 이란 뜻이었죠. 그리고 편안한 이란 뜻이었어요. 요거는 품사 얘기한 거고 문장 성분으로는 주격 보어겠죠. 그 다음에 지금 나와 있는 pleasing이나 comfortable 둘 다 비교급, 아니 최상급을 사용할 때 most를 사용하는 거죠. 여기다 최. 그러면 사람들의 귀에 전치사고는 빼시고 아까 관계대명사 절 잡았죠. 이렇게 닫아주시면 되겠네요. 관계대명사 절은 형용사 같은 거죠. 귀 있다란 형용사가 사운드를 뿅 꾸며준 거야. 그 다음 good examples of pink noise 하면 주어가 examples죠. 그러니까 복수. 5분은 빼실 거니까요. 이렇게 핑크 소음의 좋은 사례들이 복수죠. 포함한다. 뭐를? 소리인데요. 어떤 소리냐면 made by birds, breeze of rain and water flowing in a stream 까지네요. 요게 느낌이 왔어요. 동사는 아니겠죠. 그럼 어떻게 한다? 물결 막 쳐가지고 뿅 꽂아주시면 되겠죠. 이게 뭐니까? PP9. 과거분사 9이기 때문에 여기 목적어가 없었던 거지. 그래서 by부터 나머지는 뿅 빠지고. 그치? 그래서 만들어진 소리인데 누구에 의해서? 새들. 그리고 산들바람을 셀 수 있어요. breeze야. 그 다음에 soft rain, 부드러운 비. 이건 셀 수 없으니까 어를 안 쓴 거죠. and 그리고 물인데요.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어떤 물이래요? 얘도 물결인 거지, 아이들. 똑같아. flowing in a stream 이렇게 잡힌 거지. 여기는 현재 분사구겠네요. 현재 분사구. 그럼 개울에서 흐르는 능동으로 해석해야 되니까 흐르는 물. 이제 이런 것들에 의해 만들어진 소리래요. 됐죠? A에 삐리리 하고 나서 pink noise. 핑크 소음은 뭐다? 소린데 보어까지 잡았지 얘들아. 주격 보어. There is 동사 두 번째. 그럼 이렇게 잡아서 똑같이 주격 관계 대명사였죠. There is present 존재하는이었죠. In nature 맞아요. 자연 속에 존재하는 소음을 소리를 일컫는 말이고요. Not artificially created 뭐를 일컫는 말이 아니다. 인공적으로 생성된이니까 얘도 두 번째 자리 잡힌 거죠. 이렇게 닫으면 되겠네요. 생성된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라고 쓰여져 있죠. 보호 자리에 병렬이 잡힌 거고요. 요거는 써본다면 얘들아 A, not B 이렇게 써봐요. 상관접속사인 건데요. B가 아니라 A라고 쓰시면 되겠죠. A랑 B 자리에 동일한 문장 성분 쓰셔야 되니까 보어로 일치했고 형용사로 잡은 거다. 됐죠? 물론 수동태의 개념으로 보셔도 돼요. 수동태가 어차피 BPP니까 분사는 형용사. 됐죠? 그 다음 문장 살펴보죠. 1975년도에 두 명의 이제 물리학자가 named 이름 붙였다 할지 아니면 얘가 PP9인지는 다음에 잡히는 동사로 판단하시는 거죠. 봤더니 등장인물 리처드 보스 그리고 존 클라크 어디에서? 캘리포니아 대학교에서 라고 써있으니까 얘는 PP9였겠네요. 이렇게 잡아가지고 캘리포니아 대학의 두 명의 이름을 가진 PP9. 왜냐면 동사를 봤거든요. 컨덕티드를 봤거든. 요게 수행했다니까. 이 두 분께서 수행을 했어요. 뭘 수행했다? 연구를 수행했죠. 뭐에 대한 연구였냐면 on the rhythms and sounds of music. 두 가지 어때요? 음악의 리듬이랑 또 음악의 소리에 대한 연구를 해주셨대요. 자, when they studied, 뭐 할 때? 그들이 연구했을 때 classical and modern music, 두 가지. 이거는 클래식의 음악, 형용사죠. 이거는 현대의 음악, 이렇게 두 가지를 연구해 보셨을 때 그들이 made an amazing discovery, 놀라운 발견을 했다라고 쓰여져 있죠. 명사니까 목적어, 그죠? 그러면 아이들 동사가 두 개였지. 그럼 연결해주는 when 잡아서 동그라미 치고 접. 얘는 부사절 접속사, 그죠? 그러면 옛날 것이든 요즘 것이든 음악을 연구했더니만 놀라운 발견을 했는데 그 발견의 스토리가 뭔데 하면 여기
발견의 스토리가 나와져 있는 거죠. 어떤 발견? The more popular the music, the more pink noise it contained. 요거 중요한 구문이 하나 나온 거죠. 바로 더비더비 구문인 거지. 보시면 요게 더. 요렇게 잡으면 비교급. 더비. 그 다음에 the music. 해서 주어. 하고 동사는 생략된 거예요. 동사 is가 생략됐겠네요. 그 다음에 더 잡고 more pink noise 이렇게 같이 더비. 그 다음에 it contained 해석해보면요. 더 인기 있는 음악일수록 뭐하더라? 그것이 포함했다 한데 더 핑크 소음을 포함했다. 더 뭐뭐하면 뭐뭐할수록 점점 더 뭐뭐하다라는 거죠. 사실 정확하게 비교급수로 잡으려면 더 more만 잡아야 되는 거겠지. 응, 멋지니까. 근데 지금 목적어를 끌고 앞으로 땡긴 거예요. 여기 뒤에 그것이 포함했다 3형식이니까 목적어 필요하죠. 그 목적어들로 앞으로 핑크 노이즈 잡아서 얘가 이제 목적어였던 거예요. 목적어가 앞으로 땡겨진 거예요. 자, these days. 요즘은요. 이 핑크 소음이 수동태에 사용돼요. In other areas too. 다른 지역에서도 또한. 다른 분야도 되겠네요, 요거. 지역 말고 다른 분야. 해서 아이들 하나 써보자. Field. 다른 분야에서도 쓰여지고요. 빈칸 필에 넣은 다음에 educators use. 교육자들이 씁니다. 핑크 노이즈를 다 들어왔지. 3형식. 그럼 요거는 뭐뭐하기 위해서 뿅 잡아서 부사적용법 쓰시면 되겠죠. 그러면 학생들의 기억력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목적이었겠네요. 됐죠? In fact, 사실상 접속부사. 그래서 콤마가 있는 거예요. 뿅 빠지라고 이렇게. 사실상 it was reported that 우리 배운 거다 이거. 가주어, 진주어에 지금 수동태 걸어놓은 거지. 보도가 되어집니다. 뭐래요? 학생들이 이제 주어인 거죠. 어떤 학생들이 색깔 돌리시면 who listened to music with pink nose 에서 찾으셔야 되겠네요. 특히 모차르트의 소나타와 같은. 됐죠? 그럼 어떤 학생이냐면 listened 했어. 듣긴 들었는데 어떤 음악이냐면 핑크 소음을 가진. 위드의 뜻은 가진이었겠지. 특히 모차르트의 소나타와 같은 이라고 써있죠. 그런 핑크 소음을 가진 음악을 들었던 학생들이 이제 주어 끝났어요. got. 이제 동사 나왔죠. that절에 잡혀있는 주어 동사 이제 나온 거야. 얘네들이 얻었다. 높은 점수를. 그치? 어디에서? 테스트에서 좋은 성적을 받더래요. 그럼 아이들 that절이요. 열렸다가 지금 닫히는 게 맞지. 이해됐어요? 문장이 완벽해야 되니까. 즉, 여기서 말하는 대절은 진주어고 또 명사절 접속사여야만 하겠죠? 얘가 명사절 접속사구나 라고 파악할 수 있던 거야. 자, pink noise가 has also been used. 쭉 잡아가지고 동사인데 현안수겠네요. 현재 완료수 동, 올소는 빼시고 또한 쓰여져 왔다. 수동태니까요. 목적어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to develop 요 부분은 빠져야 될 거야. 즉 보자마자 부사적용법이겠네로 보여야 된다는 거지. To develop air conditioners that produce a very pleasant sound. 보시면 요 속에 동사가 또 들어왔죠. 그 말은 아주 기분 좋게 하는 소리라고 써있네. 이거를 만드는 했는데 주어가 없죠. 즉 주격관대. 해서 대절이 잡힌 거구나. 해서 앞에 있는 air conditioners를 선행사로 잡으시면요. 복수인 게 보였죠. 그럼 produce도 s가 안 붙었었지. 복수 동사였었어요. 다시
엄청나게 기분 좋게 하는 그런 소리를 만드는 에어컨 개발시키기 위해서 핑크소음이 또한 쓰여지는 중입니다. 라고 나와있네요. 핑크소음이 어떻게 쓰이는지 다양한 사례가 잡혀있는 거죠. 아까 여기에서 아이들 들어갈 만한 연결어 유추할 수 있겠어요? 요즘 핑크소음이 다른 분야에도 쓰여 하면서 어떤 사례를 줬어요? 다른 분야에 대한 사례로 교육자 얘기도 나왔고 또 학생들의 성적도 좋아 얘기도 나왔고 또 에어컨디셔너의 사례도 나왔던 거죠. 회피에 들어갈 만에 뭐였을까나? 사례를 들어준 거였겠지. 사례 하면 회피에 들어갈 말을 맞추셨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정답으로 들어온 거 뭐 선택지가 뭐 있었는지 살펴보도록 하죠. For example에 걸리는 B 자리, For example이 필요하고요. A 자리에 들어올 말 또 살펴보도록 하죠. 자, A 자리 여기 살펴봐요, 아이들. 선생님이랑 앞뒤 문장 같이 분석 좀 해볼게요. 봐봐. 핑크 소음의 좋은 사례는 포함한다. 어떤 소리? 새. 산대바람, 비나 물, 그것도 개울가에 졸졸졸 흐르는 물과 같이 요거의 자연에 의해서 만들어진 소리를 포함하는데 삐리리 하고 나서 아이들 핑크소음이 소리인데 자연에서 존재하는 소리야. 뭐가 아니라 인공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뭐야? 분명 똑같은 얘기를 또 하고 있는 거지. 한국말로 하면 이거 뭐, 무슨 말이 필요할까? 요 자리에 뭐 다시 말하자면? 다른 말로 해보자면? 다른 말로 혹은 뭐 다시 말해서 뭐 이런 거 넣으면 되겠죠. 적어도 역접은 아니지 아이들. 순접이지. 그러면 선택지 보세요 아이들. By the way 뜻이 뭘까나? By the way 우리 써볼까? By the way 요거 그런데 as a result는 결과로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이건 아니지. In other words, 다시 말해서 이렇게 됐고요. Furthermore는 아이들 게다가 라는 뜻이야. Similarly 하면 이거 유사하게도 비슷하게도 순접 잡은 거 이거. 정답이 2번이 되겠네요. 그 다음 제목이 뭐니에요 아이들? 우리한테 핑크 소음에 대해서 알려주긴 했었죠? How to make 소음 만드는 방법? 여기다가 방법 아니죠. 그 다음에 연구조사에 대한 것만 실험에 대한 얘기만 했다? 아닌 거지. 연구의 초점이 아니란 말이야. 우리한테 핑크 노이즈 알켜주려고 그냥 연구자들의 얘기를 넣어주신 것 뿐인 거지. 4번 되겠네요. 5번은요 아이들 importance는 중요성 여기까지만 보면 왠지 맞나 싶은데 음악에서의 중요성이래. 음악 산업에서 뭐 꼭 필요합니다. 이런 얘기가 아니기 때문인 거지. 괜찮죠? 자, 3번 보세요. 올바르지 않은 걸 골라봐라 라고 나와 있었는데요. 자, the most pleasing and relaxing sound. 가장 즐겁고 편안한 소리예요. 어때요? 맞는 거야. 그 다음에 twittering birds in a tree is pink noise. 어떤 것 같아요? 맞는 거지. 나무에서 깨꿀깨꿀 하는 트위터 하는 새의 소리. 지저귀는 이란 뜻이야, 이거. 지저귀 귀인가? 지저귀인가? 아무튼 지저귀는 새들의 소리는 핑크 소음이 맞아요. 자연이기 때문에. All popular music has pink noise in it. 유명한 음악이 그 속에 가지고 있다. 이게 공통점이라고 했었죠. 맞아. 그 유명한 사람들. Educator, 교육자가 사용합니다. 핑크 노이즈. 뭐 하려고? 학생들의 overall 뜻을 써볼까요? 전반적인. 전반적인 능력을 뭐 하려고? 증진시키기 위해서. 이게 improve라고 쓰면 돼요. 증진시키기 위해서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5번 읽어봐요. 사람들이 만들어요. 에어컨을. 어떤 에어컨? 핑크 노이즈를 만드는 에어컨을. 어때요? 4번 같아요? 5번 같아요? 4번이 틀린 거죠. 전반적인 능력이라고 써 있었기 때문이야, 얘들아. 됐지? 여기다가 X. 잘 하셨고요. 뒤에 넘겨보시면 더욱더 재밌는 리뷰 차스가 있어요. 요거 하려면 앞에 있는 단어 리뷰가 사실 조금 돼야 되죠. 쌤이랑 한 번만 훌쩍.
질문 28번의 하단에 그 단어 있죠? 한 번만 훑자, 얘들아. saying, 속담이고요. when it comes to, 우리 했던 거야. 뭐뭐에 대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잡아서 그냥 전치사라고 써버려, 얘들. 전치사 about 있죠? 그거를 그냥 어렵게 쓴 표현인 거야. 그 다음에, 요 칠판에 있어요. waste water, 폐수, equipment, 그 다음 in particular 하면 particularly 동의어 이건 알잖아. wetland, release. 맞아, release는 알잖아. 뜻이 두 개지. 영화 개봉하면 release라고 하잖아. 그때 개봉하다 말고 보통 개봉, 명사로 쓰죠. 그 다음 break down, 분해하다. pollutant야, taunt. 오염시키다가 뭐였지, 얘들아? pollute. 동사로 쓰면? pollute. 그 다음에 오염이 pollution. 오염물질은 pollutant. 대박이지. 그 다음에 harmful, harmless, 반대말. remove, pass through, soil, artificial, promote, provide, preserve, wildlife. 할 수 있어요, 이 정도는. 자, 다음 거. 이것도 눈으로 한번 눈도장 지금 찍는 거예요, 그냥. 참팀. 요거는 아이들 뒤에다가 동원 써야 되겠지. 동원하는 경향이 있다. 그 다음에 as well은 언제 쓰는 거였냐면 여기다 써야 돼. 요거는 문장 끝에. 문장 끝에 as well을 쓰면 또한 이제 이렇게 해석하는 거였고 as well은 항상 끝에 씁니다. determine, 그 다음에 immune system 꼭 아셔야 되겠죠. immunity 이렇게 묶어가지고 요건 챙겨야 되겠지. infection, fight off, be likely to, broad, be designed 하고 to 뒤에다가 써. to 더하기 동사 원형이었죠. 그래서 이게 투부하도록 만들어진 거야. 그 다음에 diverse, 다양한 하면 이제 오늘 것까지 해서 단어 리뷰 됐으니까 아이들 뒤에 나와 있는 리뷰 테스트를 지금 빠르게 풀어보세요. 할 수 있어요. 자, 단어의 관계가 나머지랑 다른 거 찾아라 라고 돼 있는데 딱 보자마자 artificial man-made가 같은 단어야. 그치? 유사야. road narrow 둘 중에 하나겠네요. promote, delay promote가 증진시키는 거고 delay는 지연시키다예요. 그죠? 그러면 되겠네. present, absent 요게 출석한, 참석한 absent는 결석한 사람이면 이렇게 쓰는 거고요. 뭔가 물질이 들어있다 없다 할 때는 이게 존재하는이고 이게 존재하지 않는, 없는 이라 뜻이야. 된 것 같고요. 자, 영양풀에 해당하는 거 해보래요. 사이언티스트인데 자연을 연구한대요. 특히 how, matter, and energy work 이렇게 잡아보시면 how 꼭새 잡혔지 알대. 그럼 의주동이잖아요. 의 이렇게 잡아서 주 이렇게 해서 동. 그러면 어떻게 matter는 아이들 물질이란 뜻이고요. 물질과 에너지가 작동하는지 를 연구하시는 분이래요. 어떤 분? physicist, 물리학자겠네요. 괜찮죠? psychologist는 누구? psycho니까 아이들? 옳지. 심리학자고요. researcher는 그냥 연구자예요. professor는 교수님이 되겠죠. 자, 3번. unable, 할 수 없는 이라고 일단 출발했어요. 뭘 할 수 없대? to be affected. 요렇게 잡아서 이게 수동태지 아이들. 그러면 영향 받는 이잖아. 그러면 특정한 질병에 영향 받을 수 없대요 하면 immune죠. 그 다음에 state of people 사람의 상태. 어떤 상태냐면 suffering from an illness 이렇게 잡으셔가지고요. 뭐뭐로 고통받는 이라고 써보자. illness는 질병이란 뜻이죠. disease의 동의어예요, 요게. 그러면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의 상태. 어떤 상태? 감염된 상태겠죠. 감염이겠죠. 그 다음에 우리말 풀이가 틀린 걸 골라라. 딱 봐도 3번. when it comes to 뭐뭐에 관한 한, 관해서 about의 동의어로 보시면 된다 그랬죠. 그 다음에 공통으로 들어갈 걸 찾아달래요. 사람들이 will 땡땡할 거예요. Hundreds of birds into the sky at the ceremony.
새를 날리겠다라는 뜻이었겠죠. 하늘로 세레모니에서 수백만의 새들을 풀어줄 거야. 얘기고 영화가 개봉할 거야. 언제? 내년에. 된것 같고요. 아린, 같게 만들어 보래요. 칸수를 보면 어디 보자.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다요. 두개 차이다. 그러면 접속사 날리고 주어 날리고 시제는 같은지 보셔야 돼요. 같으니까 뭘로 간다? 단순, 그쵸? 분사 구문 문제구나. 시제를 반드시 비교하셔야만 해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대문자로 watching a boring movie, I fell asleep. 여기 as는 이유였겠네요. as의 수많은 뜻 중에서. 그치? 그 다음, 너는 반드시 쓰도록 명심해. 이렇게 잡으시면 여기가 완벽이죠. 다 들어왔으니까 명적. 당연히 생략 가능하고, 우리가 필요한 말은 명심해라 명령문. 그러면 make sure, 아이고, 이건 대문자 안 돼. make sure, 동의어 한 단어였으면 아이들, 뭐라고 써야 돼? ensure인 거야. ensure that. 이렇게 동의어인 거예요. 반드시 뭐뭐 해라. 이렇게. 까지 해보셨고요. 오른쪽 보시면 단어 뭔가 푸는 거 있어요. 할수 있겠어? A path runs alongside it. 맞춰보세요. 여기 써보시면 스트링, 그치? 뜻은 개울. 그럼 이게 무슨 소리예요? 길이. runs alongside, alongside는 뭐뭐를 따라하거든요. 그러면 개울가를 따라서 길이 나 있다라고 하죠, 우리는. 길이 나 있어. 그 다음, I saw a snake. 내가 봤어요. 뱀이 뭐 하더라? 쥐를 통째로 삼키더라. 얘기겠죠. 이게 지각 동사라서 아이들 동사 원형 쓴 거예요. swallow. 그다음에 we could see a ship. 우리가 볼수 있었어요. 배를요. 어디에서? 좀 멀리 horizon. 지평선에서. 그다음에 hot water through the pipe. 파이프를 통해서 뜨거운 물이 흘러갑니다. 그다음에 the 뭐지? are home to a large variety of wildlife. wetland일 것 같은데요? wetland. 여기서 home은 집보다는 사실은 이제 본거지라고 얘기를 하죠. 주로 사는 곳. 이렇게 보시면 a large variety of가 아이들 형용사로 보이시면 돼요. 많은 혹은 다량의 라고 해석하시는 거야. 그러면 많은 양의 야생 동물이란 뜻이에요, 요거는. 야생 동물 한 채의 본거지입니다. 여기 be home to라는 이게 이 수거는요, 아이들 모의고사에서 되게 많이 나오는 표현이에요, 요거는. be home to a 이렇게 잡히는 건데 a의 주로 서식하는 곳이다, 본거지이다. 근데 이건 사람한테도 쓸수 있는 말이야. 그다음에 lions 뭐 하지 얘네가? cooperation가? with each other when hunting game. 맞네요. cooperate. cooperate. 오, 두 개. 협동한다죠. 근데 이거 잘 보시면 아이들, when hunting game 이렇게 써있지. 이게 무슨 뜻이야? when hunting game? 게임이 정말 사냥 게임 할까, 얘네들이? 게임이 먹이라는 뜻이 있어. 그러면, 요렇게 잡힌 거지. 뭔 소리예요? 이게 부사절 접속사니까 주동 빠진 거야. When they are hunting game 이렇게 써 있는 거야. 사냥 중일 때. 됐지? 그 다음에 대부분의 아기들이요. can digest 같네요. digest a wide range of food easily. 쉽게 광범위한이란 뜻이야, 이거는. 이거는 광범위한.
음식을 소화해 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Molly smiled slowly. Faded. And she looked serious. 얘들아, fade가 무슨 뜻일 것 같아요? 미소가 서서히 땡땡했대. 그리고 나서 그녀가 심각해 보였대. 미소가 사라진 거지. 그치? 사라지다. 이게 정확한 뜻은 희미해지다 라는 뜻이야. 괜찮지? 9번 10번 Riding a bicycle in the cool breeze. 맞아요. 시원한 그 산들바람에서 자전거 타는 것은요. 만들죠. 나를 행복해지도록 만듭니다. 동명사죠. 그 다음에 I need some What? 저건 뭐야? To help with washing up. 씻는 것을 도와줄 누군가가 필요하대요. 누굴 것 같아요? 저 혼자. 그러니까 volunteers까지 나와야 되겠네요. 봉사자 필요해요. 여기 세척하는 거 봉사자 필요해요. 까지 나왔네요. 뒤에는 이게 휴머로 나온 건데 라프 해야 돼. Drive slow, kids taxi. 우리는 공감할 수 없는 미우시 개그죠. 자, 됐고요. 이 책이 11, 12까지 있어요, 아이들. 유닛 12까지 했는데 일단 오늘 우리가 유닛 10 마무리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뭐할 예정이다? 다음 시간에 만나면 독해 총괄 평가를 보게 될 예정입니다. 우린 뭐 하셔야 돼요? 단어를 외웁니다.